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 통장. 미래 대비하기 위해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 때부터 만드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에 맞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등장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에 우대금리와 세금 면제 혜택을 추가해 저소득층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청약의 이자가 연 최대 1.8%인 반면 청년 우대원 청약 통장은 2년 이상 원금 5천만 원을 한도로 10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운 최대 3.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 14%가 부과된 것과 달리 2년 이상 청약을 유지하면 5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이내일 경우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에 10년간 매달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가 544만 5천 원, 소득공제는 최대 96만 원으로 모두 640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납입하게 되면 이자 991만 원,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으로 모두 1,239만 원의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름처럼 청년만 만들 수 있어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내년에는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그러니까 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세대 분리를 마친 상태여야 하고요. 원래는 직장인만 대상으로 했으나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과 무주택 확약서, 그리고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입니다. 병역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선 영적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입 조건만 맞는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납입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기존 통장에 적립됐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르면 손해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오늘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혜택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